드디어 오늘까지 할 일 다 했어요. 이제 내일 정도 금만 팔면 될 것 같아요. 다 했다. 옷 맡기고 명품 가방 맡기고 그랬어요. 좀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장마 지나서 그래서 맡겼어요. 근데 명품 가방 세 통 맡겼는데 6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비싸?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요즘 운전하잖아요, 한국에서.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는데 미국에서는 라디오가 그냥 아주 재밌지가 않았어요. 근데 한국 라디오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막 최화정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고, 최화정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고, 그리고 사회에 관해서 하는 방송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사회 관련되니까 정치도 약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 주변에 그 일장기 부대 유튜브 보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 맨날 하는 말이 그 공영방송은, 그래서 그 일장기 부대 제 주변에 그 두 분 하는 말이 공영방송은 문재인한테, 문재인 정부에 뭐 언론 뭐라고 하더라? 언론 장악을 했다나? 그래서 다 틀린 말만 한다고 하더니, 그래서 언론이 다 장악이 됐다고 그러던데, 제가 라디오 들어보니까 너무 너무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장기 부대 사람들이 싫어하나 보다, 맞는 말을 하니까. 제발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는데, 코로나가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 같은 거고 문재인이 공포 정치 하는 거다. 그래가지고 다 집회 가서 노인들 몇 명 돌아가셨잖아요. 너무 안타까워요. 자기가 그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목숨을 잃는 게 너무 안타깝고,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정광훈이 죽어도 좋습니까? 아멘! 이런다고 하던데, 사람들이. 뭐, 죽어도 좋아서 갔나봐요. 거기 죽으러 가는 게 마치 살신성인 하는 기분이 드나봐요.